네, 오늘 영화를 관람하시기 전에 저희 배우님 입장에서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강호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저희 영화가 내일 모레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틀 먼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엊그제부터 부산, 대구, 오늘 이렇게 서울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준비했던 그 영화적인 체험 그리고 영화를 통해 가지고 묵직한 어떤 느낌들을 너무 100% 다 받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저희들이 지금 고무대해 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영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가 이 하울링인가요? 이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전달이 천천히 되네. 우리 이병헌 씨 그리고 임시완 씨, 김서진 씨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승객 배우들 명연기들을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연기자들에게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부산, 대구, 서울 이렇게 지금 3일째 연속해서 무대 인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강호 씨가 처음에는 말도 더듬고 잘 못하시고 하더니 이제는 정말 원로 가수처럼 들어오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정말 말도 많이 스피치가 아주 좋아지시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상소년이라는 영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순간인데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사할 수 있는 이 순간도 너무나 기대했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기에 앞서서 우선 잠시만요. 하울링이 좀 저도 좀 쉽진 않네요. 이게 일단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 영화를 잘 보셨다면 이 CGV에 그 에그 지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그 눌러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악역을 맡았는데 실제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또 시완 씨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네요. 하울링이 네. 여러분 이렇게 객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참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의 현실감
넘치고 또 생생한 그 즐거움을 마음껏 즐겨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해외는 소감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 와주신 관계 여러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배우님이 호명을 자석번호를 호명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B4번. B4번. 여기 R도 있나요? R? 어, H. 예, 16번. 없어요? 없어요? 이야, 그걸 어떻게 골랐지? 24. D12번 할게요. JR12번.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 비상선언의 입소문이 여러분이 가장 큰 힘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